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아, 그 유럽 에본이요. 지난번에 그 자구 구출을 해줬었는데요. 여기가 자꾸 까맣까맣해지면서 뭔가 이상 증세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나? 왜 그렇게 색깔이 까뭇까뭇해졌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 지금 뿌리가 발달을 잘 못했네요. 하나도 뿌리가 안 자랐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뿌리가 축축하네요. 얘도 조금 과습이 있었나? 너 왜 그러니? 예쁜 분에다가 한번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리아 오두 군생을 심었던 화분이고요.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해가 졌기 때문에 마사를 거의 반 정도를 마사를 채웠어요. 각자의 집 환경 상태에 따라 어떻게 심어주는지는 흙배합을 잘 해보세요. 저는 자꾸 물을 주는 걸 좋아하고 해가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사를 거의 화분의 반 정도는 채워주고 있어요. 물르는 것보다 지금 이것도 물음이 온 것 같아요. 탄자 같은 그러는 것보다 이제 마사를 많이 채워주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집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 안 깔고 또 다육이 흙으로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사를 많이 깐 거예요. 너무 많이 깔았나요? 근데 이제 뿌리 발달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흙이 축축하고 과습으로 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흙으로 마사를 많이 깔고 이제 다육이 새 흙으로 이렇게 채워주면서요 뿌리가 한번 잘 발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떤 화분을 뽑을 때는 이 끝까지 이 뿌리가 온통 감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그 다육이한테 이제 딱 맞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 예전에 분갈이 전에도 한 그 정도 크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뿌리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심어줬거든요. 지금도 많이 정리는 안 했어요. 아예 정리를 안 했는데요. 뭐 정리를 다 하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심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도태가 돼서 어차피 다 제거를 해줘야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초보라서 그냥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나머지 이런 빈 공간에는 제가 마사토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다육이 흙으로 거의 다육이 흙으로 많이 채웠어요. 이게 뿌리 끝까지 목대까지 이렇게 다육이 흙으로 목대 부분에도 공기가 통하지 않게 이렇게 목대 부분에 봉긋하게 흙이 이렇게 돼가지고 물이 닿이지 않게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손으로 이렇게 위에를 채워주고 여기는 이제 마사토로 채워서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럽 에보니 예쁜 분에다가 분갈이 해줬어요. 귀여워. 또 제 눈에는 쏙 마음에 들고 이 화분 색깔도 참 이쁘네요. 제가 녹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이쁩니다. 아이고 이뻐라.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